제작진을 만나고 싶다는 한 제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평택항. 그는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게 있다며 우리를 바다로 안내했습니다. 평택 내항에서 직선 거리로 10km 떨어진 바다 위. 그곳에 김 씨 소유의 바지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3,000톤 규모의 바지선. 그곳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올라가나 이거 찍으면 돼. 이거 실어놓은 거니까. 올라가서 봐요. 들어가지고. 어? 배 위를 가득 채운 것은 온갖 형태의 폐기물이었습니다. 대화로 폐비닐을 실어가지고 벌크장에다 옮겨 실을 거다. 그래서 필요하다. 응? 그래가지고 필요하다. 무려 천여 톤에 달한다는 폐기물은 대부분 파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흉물스러운 쓰레기산 하나가 바다 위에 떠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채로 시간이 흐른 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여기서도 잠궈놓고 왔으니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잠궈놨으니까. 이거 누가 잠궈놓은 거야? 그 배 빌려간 놈이. 바지선에 쓰레기를 실은 이는 공시성을 가진 폐기물 수출업자였습니다. 근데 돈 안 주고 나서부터 전화도 안 받고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내용 증명서 보내고 뭐하고 그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지금. 뭐 이게 이렇게 짐 실어놓고 방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지. 아 천불이나 사다 먹고. 지난해 여름 화재가 발생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진 인천 송도 909의 비밀. 미음자 형태로 막아놓은 컨테이너 안에는 불법 폐기물이 가득했습니다. 무려 7천여 톤의 규모였습니다. 이거 폐어구인데 폐그물. 폐그물. 네, 폐어구. 어망. 이쪽은 생활 폐기물 또는 그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게 수명이 다 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일부 섞여 있는 것 같고. 이거 보세요. 이건 무슨 저 건축용 아닙니까? 그죠? 접착제. 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건축 폐기물이에요. 이런 목재 같은 거. 장판. 이곳에 폐기물을 쌓아놓은 장본인 또한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폐비닐을 모아다가 베트남에 수출을 한다. 잠깐 야적할 장소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대표는 그냥 X예요. 군산, 익산, 인천, 당진, 평택강까지 만 톤이 넘게 쌓인 폐기물은 모두 한 사람이 벌인 일입니다. 근데 돈 안 주고 나서부터 전화도 안 받고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폐기물 수출업계에서 제법 유명하다는 공모 씨. 그를 만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표로 되어 있는 업체 주소를 찾아갔지만 비슷한 간판조차 없었습니다. 그 저희 이 건물에 대하 리사이클이라는 업체가 그 회사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네. 그 자체 그 없어요. 그게 대한 리사이클 무슨 그런 회사 이게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대한 리사이클 뭐 보험 때문에 오신 분이 다 뭐 1년에 한 서너 번 됩니다. 다 또 서울 쪽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재활용이나 폐기물 관련 업체 역시 주변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건물에 대한 리사이클이라는 아니 없어요. 네, 그런 건 없는데. 아, 혹시 얼마 여기 혹시 오래되셨어요? 10년. 오랜 추적 끝에 그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혹시 지금 군산에 계시나요? 예, 네, 군산에 있습니다. 혹시
그가 쌓은 폐기물이 정말 수출 가능한지부터 물었습니다. 폐기물이 수출을 됩니까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재활용이 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수출합니다. 나는 병 음식에 의해서 이렇게 수출해 와가지고 난 이게 돈이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는 내 남들은 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꼭 폄하를 하나 이게. 자신은 폐기물 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수천 통을 해라로 대단한 물건을 보낸 거예요. 그가 내민 많은 수출 신고서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배가 출항하면 도착하기 전에 그쪽에서 먼저 스트람에 있는 그 지사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이건 도착합니다. 통지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이거 자기는 모르는 거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인수 거부를 의사를 밝혔어요. 공시와 계약한 업체는 물류업체와 선사까지 포함해 16개 업체나 됩니다. 문제는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가 베트남 항구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겁니다. 바이어도 실질 바이어는 한국 사람이에요. 짜고 치는 고소일 가능성이 너무 해요. 수입업자인 한국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수입업체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수입업체는 사실상 이름뿐인 회사였습니다. 베트남에 묶여 있는 컨테이너만 184개. 천정부지로 오르는 보관료 때문에 업체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찾아가니까 이게 1억, 2억, 3억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건 이상하다. 이건 사기다. Việt Nam và nhiều nước Đông Nam Á khác có nguy cơ trở thành điểm tập kết rác thải công nghiệp của thế giới. Đáng lưu ý, đây không phải là lần đầu hàng nghìn container phế liệu bị tồn đọng tại các cảng, còn doanh nghiệp nhập khẩu thì biến mất. 최근 베트남 정부는 불법 폐기물 수입 금지를 강화했습니다. 현지에서 일부 피해 업체들이 공시의 컨테이너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 폐기물이었습니다. 딱 만져보니까 으스러져서 떨어지는데 야, 저거는 상품이 아니다. 저건 진짜 쓰레기다.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아무도 안 사가요. 베트남 내부에서도 네, 안 사가요. 그 돈이 안 들어오면은 난 순대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해법하는 게요.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한다 그래. 물류비를 안 주고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한다 그래. 나는 물건만 보내기 때문에 알아서 했어 어쩌겠어. 그런데 그렇다면 얘네들 얘기를 하지 말아 이 얘기죠. 아니 물건을 보내다 놓고 나서 그러면 뒷책임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사장 이름이 뭐예요? 사장이 나이가 몇 살이요? 소비가 억지기 불러. 사장님 그렇게 욕을 하지 마시고 내한테 내 악기를 막으면 그냥 죽어요 나한테 너는 진짜 문 닫아야 딱 그 얘기였어